원숭이띠 분들 신축년에는요 종합적인 키워드가 이게 여러분들의 키워드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원숭이띠 신년 운세를 또 알아볼게요. 네. 원숭이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네. 어깨가 많고 똑똑하고 눈치 빠르고 한편으로는 조금 약삽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예, 물론 그런 분들도 있죠. 04년생이에요. 하, 정말 과도기가 이제 막 시작이 됐죠. 성인들로 가는 길목에 점점 들어서면서부터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실 거예요. 진로나 이런 학업적인 거. 그런데요, 올해 갑신생분들 학업적인 결과물이 아주 좋게 나와요. 학교 또 학원 이런 곳에서 내가 공부를 하고 준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과가 좋게 나올 거니까 조금 힘내서 잘 가셨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44년 갑신생 78살 분들, 이 갑신생 분들은요 본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모임 그리고 어떤 단체에서 내 말이 힘을 발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모임에서 좀 앞에서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장이 대표가 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, 회사에서도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다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이런 자문위원이나 이런 일로 활동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. 그 다음에 92년 임신생 30살 이분들, 2022년도 이민년을 준비해라. 이게 이민생 분들의 운입니다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2022년도를 준비를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? 말 그대로입니다. 왜? 22년도에 당신들의 세계가 열릴 거니까 일적으로든 학업적으로든 모든 상황들이 좋게 발전을 할 거기 때문에 준비를 해라. 올해는 준비하는 과정, 그 다음에 준비했던 거를 수정하고 다시 채우는 이런 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준비 잘 하시면 22년도 화이팅 넘치게 움직이실 수 있어요. 예. 그리고 80년 경신생 42살 분들, 2020년도에 금전 뭐 나쁘지 않으셨을 거고 2022년도를 준비를 하셔서 가시면 금전이 더 많이 성취를 이루실 수 있어요. 이분들은 금전적으로 많이 이루실 수 있거든요. 근데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예. 그리고 68년 무신생 54살 되시는 분들, 일적으로 내가 그동안 좀 미뤄왔던 것들 도전하고 준비 시도를 하라는 해고요. 그리고 56년 다 병신생 66 되시는 분들, 재운 그리고 직위의 상승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올해는 내가 그래도 말년을 바라보면서 한자리 조금 올라가네, 올해 좀 그래도 좀 모아가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고요. 경제적으로 이제 탄탄해지신다는 말씀이죠. 더욱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거, 소화기 그 다음에 간 쪽을 주의해서 관리를 하시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. 원숭이띠 분들 신축년에는요 종합적인 키워드가 모든 원숭이띠 분들한테 포함이 되는 거예요. 다 2022년도 호랑이 해를 준비를 하는 해로 만들어라. 이게 여러분들의 키워드입니다. 올해가 아주 많이 중요하고요. 조금 힘드시고 가다가 내 마음의 변동이 막 일어나는 해이기도 해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아시고 참고하셔서 준비를 천천히 해가시면 분명히 사회적으로 탄탄한 기반을 다지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. 예,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. 원숭이띠 분들 건강 챙기시고 전체적인 키워드 잘 염두해 두셔서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. 자, 오늘도 천왕 할머니가 모든 기운을 끌어서 다 생명력과 기운을 다 드리겠습니다. 꼭 성공하십시오. 화이팅! 감사합니다.